같은 동네 살아서 제 집 진짜 자주 놀러왔어요. 이제 아예 안 와요. 잘못했어요. 생일 파티 했는데 둘만 초대했어요. 야, 니네 둘만 초대했잖아요. 林志和智英的毛利赖因为感情太好让姐姐们常吃醋欧哥人甚至在现场开启了爆料大会 그래서 둘이 이제 처음 동갑 나이도 생기고 해서 친해져서 너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좀 근데 많이. 동갑이니까 당연히 뭐. 약간 몰라요. 약간 조금 그때 좀 서운했었어. 너무 둘이 붙어 다니니까 약간. 그러니까 영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말을 이제 지영이한테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아니 근데 왜 찾아보냐고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랑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뭐 그동안 그냥 어렵게만 했던 그러니까 거지 그냥 술 있나요? 같은 동네 살아서 제 집 진짜 자주 놀러왔어요 근데 이제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와 대박 용지야 니콘 언니 집에 안 갔어? 이제 안 와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야 지연이도 섭섭해요. 아니 근데 할 말이 있는 게 현장에서 이제 영지랑 저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웃고 재밌게 논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 웃을 수 있어. 아니 나 뭐 웃으려고 했지. 생일 땐 안 놀랐지. 야, 니는 문제다. 왜 얘네 초대 안 했냐. 아니, 거기가 아이씨. 원래 코리아지트예요. 어. 그래서 제가 원래는 코리도 안 초대하려다가. 근데 옛날에 아니야? 귤이 샘파 나도 못 갔어. 나 안 물어보지도 않았나요? 아니, 나도 안 물어봐. 나한테도 안 물어봤어. 난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냥 나만 있고 싶었어. 뭐래?